레드 카펫. 자, 지금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세포는 무엇인가요? 식탐 많은 출출세포, 예리한 명탐정세포, 설렘이 가득한 사랑세포, 솔직하고 유쾌한 유미의 일상에 공감하고 귀여운 세포들을 보며 힐링하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드 시즌2의 명품 배우 김고은 씨, 박진영 씨 출파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두 분. 우리 고은 씨는 2015년 때 출파트에서 봤고. 너무 옛날. 그런데 맞아, 너무 오랜데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 또 얼굴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진영 씨는 마지막으로 파워타임 나온 게 2020년 2년 전이네요. 네, 예. 멤버들이랑 같이 나왔죠. 그렇죠, 멤버들이랑. 맞아요. 예, 멤버들이랑 나오면 진영 씨도 이제 장난도 많아지고 말도 많은데. 진짜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애들이랑. 아우, 그 팀은 아주. 근데 오늘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오늘 또 너무 또 무게 잡으시는 거 아니시죠? 아, 저 말 풀리면 또 이제. 예. 정도껏 장난쳐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아, 네. 그럼 두 분 중에 누가 더 장난기가 많아요? 막상막상이구나. 막상막한 것 같아요. 예. 진영 씨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좀 많긴 해요. 조용조용하게. 아, 그래도 그렇게 장난기 많은 거 보니까 촬영장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다 감독님 스태프들 다 친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드라마. 벌써부터 좋아요. 자, 그럼 오랜만에 만나는 두 분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보는 라디오 보면서 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자, 우리 고은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의 세포들로 다시 찾아뵙게 된 배우 김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은 씨, 유미야, 유미야 막 이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 네, 많이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김고은 씨하고 찰떡. 유미랑 맞아요, 찰떡이야. 맞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박진영. 네, 박진영 씨. 네, 안녕하세요. 유미의 세포들 시즌 2에서 유미의 남자친구 역할을 맡게 된 박진영입니다. 그 유미의 남친이지만 살짝 살짝 또 끼가 있잖아요. 아, 정말. 아, 저격입니다. 예.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네, 어떤 마음의 준비? 어떤 질타를 받아도 마음의 준비를. 그러면 자신에게 좀 그런 끼가 좀 내재돼 있나요? 아니면 전혀 그런? 저는 타입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이렇게 잔잔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잔잔한. 끼 안 부리고 그냥 몰입. 좀 묵직. 묵직. 네, 제 입으로. 잔잔하세요. 와, 4123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진영 씨가 읽어주세요. 와, 고은님 얼굴이 너무 하얘요. 최파타 나온 게스트분들 중 이렇게까지 얼굴에 빛이 번진 분 처음 봐요. 오늘 스튜디오에 조명 하나 더 달아놓은 거 아니죠? 오, 근데 우리 고은 씨도 얼굴이 하얗다기보다는 맑아요. 예. 청초한 스타일. 아, 오늘 감사해요.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 바비 모드로 왔어요 지금. 아, 바비 모드로? 네. 아니 근데 진짜 그거잖아요. 우리 고은 씨는 막 청초하고 청순하고. 머리 풀어야 되나? 이렇게. 그러면 우리 고은 씨가 보기에 박진영 씨는 어떤 멋이 있어요? 뭐 묵직하고 잔잔하면서. 저는 근데 진영 씨를 보고 제일 그 놀랬던 점이 눈망울이 너무 예쁘죠. 네, 실제로 봤을 때 제일 놀랬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씨, 박진영 씨는 제가 생각할 때 소년의 얼굴이 있어요. 소년.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보니까 더 만화같이 생겼네. 그렇죠. 사슴 같. 사슴 같다고 할까. 아, 눈썹이 더 짙어졌네. 오늘 뭐 참 좋네요. 네, 참 좋네요. 와, 눈썹 1도 안 그렸는데 눈썹이 어쩜 저렇게 만화 눈썹 같지? 굵고 짙고. 예. 저희 집안 대대로. 아. 난 유미에서 좀만 어떻게 그리면 모나리자 되는데. 자, 구현경 씨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고은이가? 어머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엄청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미랑 바비 너무 응원해요. 아, 맞아요. 너무 응원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원작이 있으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알면서도 보는데 이게 신선해요. 너무 잘하는 거야. 예, 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고 너무 막 유미 네. 예. 네, 누나가 다 한 네. 드라마라 우리 고은이 아, 네. 고개만 끄덕이면 안 돼요. 보는 날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 네 아 맞네 아, 네. 계속 말을 해 네, 말을 해야 돼요. 자 청나희 씨가 와 근데 두 분 뭔가 그림체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강아지상의 두 분이 같이 나란히 계시니까 보는 사람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유미의 세포들 시즌 2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 아, 둘 다 강아지상이네요. 그렇지? 맞다. 근데 이제 여배우는 가끔 이제 여우상 뭐 그런 고양이상 뭐 이런 거 바라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아 근데 또 우리 고은 씨가 이렇게 보니까 또 고양이상으로도 변신할 수 있겠네 얼굴이 그렇죠. 네. 미인상이라 캐릭터에 따라 항상. 어 캐릭터에 따라 맞아요. 고양이상도 뭐 고양이상은 이제 뭐 아이라인을 깊게 빼면 고양이 딱 느낌. 고양이처럼 그리면. 예. 두 분은 이번 작품 통해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때 시즌 1에서 살짝 보긴 했죠? 아,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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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러면 소속사의 선후배. 그렇죠. 같은 소속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못 봤었어요? 네, 전혀 몰랐고 그리고 소속사에 들어왔을 때도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워낙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 안 부딪히잖아요. 네, 마주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원래 신년회 뭐 이런 거 송년회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없었어가지고 더. 그럼 정말 선입견 없이 그냥 딱 첫인상 좀 깐깐해 보이는데 좀 무서울까? 진짜 좋다. 저는 사실 되게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서 뭔가 묵직한 느낌이 저한테 컸는데 예. 생각보다 딱 봤을 때 되게 쿨하고 시원했어요. 이렇게 저를 대해줬을 그거는 때. 그거는 아마 그 여지껏 나온 작품이나 네, 뭐 이런 데서 또 네. 연기파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묵직하다고 맞아. 느꼈을 거야.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럼 우리 고은이는 박진영 딱 봤을 때 이제 저는 유미의 세포들 시즌 1 촬영 중에 이제 뒤늦게 합류를 하니까 다 같이는 아니고 따로 이제 리딩을 했어요. 그때 처음 만났는데 되게 막 조용하고 낯 많이 가리는 것 같고 근데 되게 멋있으시다. 역시 바비는 멋있구나 이런 예. 생각을 했죠. 뭐 그전에 가수로서 좋아하진 않았어요? 관심 있거나? 갓세븐은 이제 잘 알고 있었는데 뭐 다음 질문 그닥 관심이 아니 그닥 하드캐리해 네. 네. 노래 다 알잖아요. 네. 진짜 다 알아요. 네. 제가 또 진혁 씨가 한다 그랬고 또 가세브 노래를 고은 씨가 노래도 엄청 잘해. 춤도 막 갔다고 그러더라고. 노래 너무 잘해.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로. 자 김은지 씨가 고은 배우님 팬입니다. 고은 배우님이 나오는 드라마 영화 전부 챙겨보는데 사심 가득 담아 조금 오바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은 배우님이 나온 모든 작품 거의 초초초 대박이 났잖아요. 유미의 세포들 시즌 1도 잘 돼서 주연 배우로서 살짝 부담이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거의 초초초 대박은 아니고 잘 된 게 이제 몇 개가 있죠. 감사하게도. 근데 주연 배우로서의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책임감? 네, 다 같이 잘 만들어 가고 싶고 이제 또 잘 안 되면 좀 사실 속상하죠. 이제 다 같이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봐주시는 분이 별로 없으면. 근데 그래서 부담감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퀄리티 있게 또 더 연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유미의 세포들 이제 맨 처음에 시즌 1 할 때 아 이게 이렇게 잘 될 거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나요? 못했어요. 아 사실. 전혀? 네. 모두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참여했던. 왜냐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대사 중간중간에 이제 막 세포,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본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갑자기 그치. 세포들이 예. 나오고 그리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세포의 말에 또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그러네요. 네, 그런 게 있었죠. 마치 우리가 이제 막 공포물이나 뭐 괴물 나오는 드라마일 때 CG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게 배우가 총 동원해서 막 상상력을 발휘해도 그렇죠? 그 누나는 또 어려웠을 게 막 유미가 연기할 때 세포들이 혼잣말을 하는 걸 예. 옆에서 이제 조감독님들이 읽어줘요. 근데 가끔 그 사투리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몰입이 가끔 깨지는 거죠. 그치. 막 밥이 예. 막 전화 통화를 해줘야 되는데 예. 유미야 뭐 유미야 보고 싶다야 뭐 이렇게 되니까 밥 먹었어 하면 그걸 막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뭐 물론 책임감이 있지만 유미의 세포들 시즌 1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시즌 2는 그래도 더 좀 막 뭐 이건 더 잘해야 돼 이런 것보다도 시즌 1의 느낌으로 이렇게 좀 올라타는 좀 그런 즐거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을 안 보고 봐도 재밌을 것 같고 원을 보고 보면 또 더 재밌는 예. 그런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진영이는 너무 피아라네. 홍보 요정으로서 제가. 좋아요. 그럼 믿고 보는 배우 두 분의 드라마 유미의 세포드 시즌 2는 언제 공개가 됩니까? 네. 6월 10일. 에 공개가 첫 공개가 되고요. 아, 다음 주 금요일이다. 네. 티땡에서 예. 네. 그 OTT 티땡에서 첫 공개가 되고요. 네. 그 매주 두 개씩 나오죠. 네.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아유. 그거 해놓길 다행이네. 네. 또 네. 누나는 그 이모티콘 쓰신다고. 아 예전부터. 맞아요. 나 이게 옛날부터 그게 유미가 막 이렇게 뺨 때리고 밥상 걷어차고 막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누구한테 만약에 고은아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이모티콘 잘못했어 얘가 뺨 따기 때리는 거를 보냈더라고. 다시 막 미안 그랬던 적 있어 진짜로. 제가 누구한테 그랬지? 그 개그우먼 장도연 씨. 장도연 씨가 재작년인가 뭐 이렇게 연기 인기상 같은 걸 하는데 축하한다고 하면서 내가 뺨 때리는 걸 보내갖고 미안하다 잘못 보냈다. 저희 얼마 전에 예. 장도연 씨 만났거든요. 예. 홍보 때문에. 네. 그 티땡에서 하는 예. 그거 찍었는데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뭐 진짜 유미의 세포 다 이거 그거 쓰고 계세요? 그 이모티콘? 네, 저는 네. 너무 귀엽지. 네. 뭐 거기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써요? 저는 막 이렇게 절하는 거랑 절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지? 은크미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신영 씨는요? 저는 그 세포들이 찰싹찰싹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거. 그거랑 뭐 사랑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나랑 틀리구나. 나는 이렇게 밥상 걷어차는 걸 많이 쓰는데. 네. 그리고 유미 이모티콘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도 많이 써요. 그렇군요. 유미는 또 유미대로 있어야 되니까.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다음 주 금요일 10일에 공개되는 유미의 세포드 시즌 2의 메인 예고편을 보고 올 건데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함께 즐겨주시면 좋고 못 보시는 분은 소리로만 예고편을 즐겨주세요. 자, 나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좋은데요. 기다려줘서. 좋은 사람 생기면 둘이 같이 놀려고요. 유미 대리님. 예쁘다. 줄 수 없는 마음인데. 안타요? 저는 내가 뭐라고? 야,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왜 소개팅 안 하세요? 글쎄요. 도움이라고 안 되는 년. 내 친구랑 소개팅요. 한대요 드디어. 기다려줘요. 내가 불편한 게 아니면. 달려 유미야. 달려 유미야. 세포들 시즌 2 메인 예고편 보았는데 우리 고은 씨는 앞머리 이게 가발은 아니죠? 네네네. 가발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싹 잘 넘어갔네. 내려요.
이 정도. 많이 자랐네. 네. 네. 그걸 이렇게 일자 앞머리로 이렇게 해서 일자 앞머리 하고 올 줄 알았는데. 우리 그러면 우리 진영 씨가 맡은 바비 시즌 2의 메인 캐릭터인데 어떤 인물인지 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유바비라는 캐릭터고요. 그 대한국수라는 회사의 그 마케팅 대리 역할이고 직책이 그 유미의 새로운 남자친구로서 뭔가 유미가 성장하는데 좀 서포팅해주고 항상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남자친구로 나옵니다. 초반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초반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고 굉장한 스릴 있는 어떤 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예. 그 3044님이 네 우리 고은 씨. 와 유미 인생의 봄날 왔네요. 이렇게 혼남이랑 연애하고 완전 대리만족 느낌이에요. 봄날이네. 6343님이 유미의 세포들 시즌 1때도 전 이미 박진영씨한테 설렜어요. 전 바비였답니다. 어떻게 운이 좋으면 박진영씨 같은 동료랑 한 동네에 사는 행운이 있을까요? 원래 집이 가까워야 썸도 타고 다 되는 거잖아요. 히히. 그렇지 아무래도 뭐 멀면 힘들어요. 그렇죠? 예. 몸이 가까이 또 있어야 예. 좋아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도 유미의 세포드 시즌2 주연 배우 김고은씨 박진영씨와 함께 할 거예요. 궁금한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목격담도 좋아요. 자 2부에서 봬요. 최하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됐고요. 드라마 유미의 세포도 시즌2의 김고은, 박진영 배우와 최파타 레드카펫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손 한번. 네. 하트. 아, 이쁘네. 네. 아, 김한혜 씨가 유미랑 바비는 극중에서 직장 동료를 만나 사랑을 키우는 사내 커플이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몰래 사내 연애하는 스릴이 장난 아니잖아요. 유미와 바비의 아슬아슬한 사내 연애도 기대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분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 몇 가지들의 예. 요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보통 이제 뭐 사내 연애하면 뭐 주차장에서 몰래 만나고 막 이러는 건가? 그리고 뭐 탕비실. 어. 그치 탕비실. 몰래 밥 먹으러 간다. 어. 그리고 예전 같으면 결제 서류에 뭐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건 옛날 건가? 우리 옛날 건가? 우리 아니지. 뭐 하나 딱 주잖아. 뭐. 지금도 그렇겠죠? 예, 지금도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뭐 악수하는 척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메모지 꽂고 그러나? 악수하면서 약간 네. 이런 거 한다. 어머 정말? 어머 여러분. 아 고은 씨 이렇게 악수하면서 긁어요? 그거 아니야? 미 둘만 아는 사인. 와 이번에 사내 연애 기대해 보셔도 좋대요. 네 스릴 있는. 사실 뭐 안 해봤지만 이런 사내 연애가 되게 스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를 그를 보러 막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회사 가기 싫어 막 이러는데 일터가 재밌을 그치? 수 있으니까. 그치. 눈이 재밌어지니까. 그래서 사내 연애를 살짝 권장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뭔가 막 신바람이 좀 나잖아. 능률도 좀 오르고. 근데 이제 헤어지면 이제 능률이 엄청 떨어지겠죠. 자 서은지 씨가 고은 배우님 시즌 1에서 보여주셨던 단발머리가 너무 예뻐서 저 고은 배우님 머리 보고 단발병에 걸렸습니다. 배우님은 유미의 세포들 끝나면 본격적으로 머리 길러볼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앞머리가 많이 자라서 이제 귀에 꽂힌대요. 네. 그리고 머리도 좀 많이 길렀어요. 그러네. 이쁘네. 아, 이게 더 이쁜가요? 청순하네. 근데 그 고은 씨도 이렇게 앞머리 자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네, 이렇게 자른, 그러니까 뭐 눈썹 위로,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자른 적이 있어요. 그냥 약간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자르고 나서 유미의 세포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길게 해서 네. 이제 했죠. 운명적이었네. 그럼 그것보다 더 짧게 자른 적이 네. 있었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 그 무슨 뭐 이름이 있지 않나? 무슨 뱅?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아니 무슨 뱅은 뱅인데 무슨 뱅은 뱅인데 대부분 땡땡뱅 뭐 있어요. 그래 그런데 호식이 커트 막 이러지 않았나? 약간 짚어먹어 이렇게 커트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진짜 미녀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제일 안전한 게 이 눈동자랑 같은 길이래요. 앞머리가. 여성분들은? 남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눈동자 정도 있어야 이게 뭐 말리거나 하고 그리고 눈썹 정도에 맞추는 게 그다음 안정. 그다음에 눈썹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내 앞머리가 잘 어울렸어요. 지금 그 땡땡뱅 정도일 거예요. 아니 것 같은데. 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상하잖아 그게. 진짜 이상해요. 맞아요. 모자 쓰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러고서 잘못 꽃들으면 큰일 나요. 예.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뭐 촬영 중이시죠? 네, 저 예. 네, 촬영.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 스타일을 또 해서 예 저렇게 많이 자랐다고 너무 좋아하네요. 전수희 씨가. 유미의 세포들 시즌 1 마지막 장면에서 고은 배우님의 표정 연기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1년 좀 넘은 연애를 끝낸 후라 고은 배우님의 연기에 더 몰입할 수 있었어요. 그 장면이 꽤 화제가 됐는데 배우님이 봐도 내가 참 잘했네 인정이 됐나요? 그래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사실 이거는 좀 스스로 인정해도 되는 그래 뭔가 부분. 살짝 그 눈물이 이렇게 맺히면서 아련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섬세한 연기다. 맞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 장면을 이제 찍을 때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좀 대화를 많이 했어요. 막 이게 원래 대본상에서는 돌아서자마자 막 이렇게 북받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저는 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 정도 네. 이제 그 안보현 씨랑 네. 예. 연애를 끝낸 후여서 바로 돌아서자마자 확 북받칠 것 같지는 않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찍은 장면이고 그리고 저는 장면 그 나온 걸 보면서는 감독님한테 박수를 쳤죠. 왜냐면 딱 그때 분수 소리만 나고 네. 음악 소리가 안 깔리게 딱 연출하신 걸 보고 우리 감독님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두고두고 봐도 참 흐뭇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시즌 1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했어. 예 그래서 김고은 하는 거예요. 예 자 전지영 씨가 진영 배우님 작년에 드라마 악마판사 보고 응원하는 팬이 되었어요. 유미의 세포들 촬영도 작품 끝나고 연달아 하신 걸로 아는데 쉼 없이 일하다 보면 지치지 않아요? 진영 배우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뭔가요? 와, 그리고 지난달에는 갓세븐 콘서트도 하고 갓세븐 앨범도 새로 나왔고 네 맞아요. 뭐 안 쉬는구나. 물 들어왔을 때 더 줘야 된다는 생각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 해소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 만나서 뭐 술 한잔 하던가 아니면 그 조용히 집에서 그냥 TV 보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딱 일하고 들어와서 예. 한 30분 정도 소파에 앉아서 그냥 멍 때리거나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거구나 오로지 네. 그게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30분 하루 정도 있어도 되는데 좀 연달아 그러면 좀 불안해요? 이렇게 쉬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또 한 7년 한 10년 정도 또 지금도 갓세븐을 하고 있지만 10년 정도 안 쉬면서 해왔어서
쉬었던 적이 많이 없어서 쉬는 게 좀 어색하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일을 연달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지금 삶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일을 계속 하는 게 고맙고 또 일을 그쵸. 준다는 거니까. 그렇죠. 나를 원하는 곳이고 고은 씨는 어때요? 좀 뭐 한 작품 하면 이렇게 좀 쉬거나 여행 갔다 오거나 배우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 안 간 지 뭐 언 3년 가까이 됐고 저는 예능 보는 걸 정말 좋아해서 아. 네 쉬는 날이 생기면 정말 모든 예능을 전 다 보거든요. 드라마 영화 안 봅니다. 아. 예능 보면 예. 예능 열심히 보고 깔깔 웃고 막 울고 막 그렇게 하고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드라 뭐지 노래방 가는 거 좋아했는데 그것도 맞아. 이제 잘 안 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고은 씨가 좀 노래 한 적 있어요? 공식석상에서? 공식석 그 옛날 아 있었지 TV에 아 그래 그래 네. 노래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어디서 봤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제주도 로키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매니저랑 해서 그 풀려 있었을 때 예. 그때 한 소소하게 몇 명이서 갔었는데 와 진짜. 그러니까 가수 될 걸 그랬어. 휘트니 휴스턴 휘트니 휴스턴 어? 가수 아니, 가수도 저, 생각해봤어요?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그런 건 있어. 연기는 또 연기거든. 네. 근데 가수들은 그 무대에서 하면 엄청 그거 진짜 다른 얘기더라고요. 맞아요. 아 대단해요 정말. 아니 그래도 갓세븐은 또 우르르 나가니까. 네, 혼자 나간 적은 없어요. 혼자 나갈 때 떨릴 것 같아. 진짜 떨릴 거. 혼자 나가면 진짜 떨리는 게 한 것 같아요. 올 것 같아. 그래도 막 콘서트 이런 거를 하면은 동무대 같은 거. 동무대가 가끔 있어서 하는데. 아 힘들더라고 확실히 동무대는. 나는 예전에 옛날이다 이소라의 프로포즈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유희열 씨가 거기서 이제 뭐 노래를 하는데 막 나름대로 막 너무 연습을 많이 했어. 막 안무도 연습을 많이 했어. 기껏해야 뭐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손이 안 뻗어져. 너무 떨려서. 너무 떨려서 왜 눈물 나는 거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 진짜 외롭더라. 처음엔 그래요. 거기다 또 노래가 빠른 노래인데 애는 긴장을 하고 근데 그 누구도 내가 긴장할 거라고는 상상 못할 거야. 그 느낌이죠. 그 팔다리가 내 게 아닌 느낌. 팔이 안 올라. 이게 안 돼. 진짜. 아 정말 옛날에 팬미팅 했을 때 노래 부르면서 계단 내려가는 게 등장이었는데 고은 씨가? 정말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막 진짜 기저귀를 차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맞아 오금이 저리 나 저거 너무 느껴. 그냥 눈물이 나더니까 너무 공포스러워서 알았어. 안해. 진짜 맞아. 이렇게 노래하면서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떨려서 그냥 오줌을 쌀 것 같다는 게 더 날 뻔했어. 기저귀를 찰 것보다. 오늘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자. 왜? 창피해. 우리 저기 갓세븐 얼마 전에 네. 앨범도 새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멤버들 보니까 반갑죠. 또 막 놀리고. 어제 만난 느낌이었어요. 맞아. 워낙 친하다 보니까 아 진짜 막 투닥투닥 한다고. 근데 갓세븐 멤버들은 진영 씨 나오는 드라마 많이 모니터 해줘요? 몇 명 봐요. 아 꼭. 근데 뱀뱀이 참 재밌는 친구인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 형 연기 많이 들었더라. 전작 봤어? 안 봤어? 이번에 나온 거 봤어? 안 봤어? 그냥 그 SNS에 올라오는 예. 그 클립잖아요. 그것만 보고 그 느낌을 아는 네. 거지. 뱀뱀 꼭 예. 이번엔 꼭 봐주길 바래. 그래. 뱀뱀. 아 뱀뱀 요즘도 그렇게 막 이렇게 휘황찬란해요. 아, 예.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예. 뭐 개인 취향이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어울려. 네. 플렉스의 삶. 근데 어울리는 게 쉽지 않은데. 맞아. 진짜 어울려. 잘 어울려. 네, 뱀이는. 008 하나님이 유미의 세포들은 유미의 연애와 사랑 이야기가 중심인 드라마잖아요. 좀 심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생각하기에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뭐예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답을 하나 내면 그러니까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난 그래도 너무 막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의 끌림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왜, 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긴 그게, 하죠 그치? 사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막 끌리는 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만나는 중간이면 솔직함. 솔직함.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지, 솔직하지 않으면 오래 이어지지 않지. 그렇죠. 그리고 취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맞아.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야. 이게 네. 되게 중요해. 초반 네. 초반 이런 불탐 때문에. 그렇죠. 그게 착각으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후반부에는 그런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코드. 그치 코드네. 같이 웃고 주파수. 웃을 때 같이 웃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웃긴데 상대방은 뭐가 웃긴지 모르겠다. 약간 그러면 예능도 많이 보고 그래야 되겠다. 우리 고은 씨 남자친구는 막 보고 있는데 뭐야 저게? 막 이러면 맞아요. 역시 이제 잘 맞는 거. 그렇지? 근데 그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맞아지는 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운명이다 막 이러는데 김지유 씨가 저 3D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인데 우와. 우와 유미의 세포들 보면서 3D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기법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런 도전적인 작품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에겐 이 드라마가 어떤 점에서 의미가 깊으신가요? 맞아요. 유미의 세포들 보면서 가장 신선했던 게 그거예요. 막 옆에서 세포들이 맞아요. 나와서 이제 나의 이렇게 생각을 막 이렇게 두 가지로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되게 세계적으로도 이런 드라마가 많이 없었죠. 네. 근데 그게 그 애니메이션이랑 우리 유미 씨의 얼굴이랑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의미가 깊은 거는 저도 이제 좀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감독님하고 이제 뭐 제작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거를 한번 잘 만들어 보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으쌰으쌰가 있었고 그게 이제 나왔을 때 결과물이 너무 좋게 나와서 모두가 아마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그죠.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새로운 도전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 도전에 탑승하기가 배우로서는 쉬운 게 아닌데 아 고은 씨가 그런 걸 좀 즐겨 하시는군요. 지영 씨는? 저는 워낙 이 그 웹툰이 의미가 깊은 웹툰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왜냐면 그 항상 남녀가 메인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 여자의 삶에 대해서 예.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 참 좋았고 그리고 워낙 되게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배였어서 뭐 데뷔 연도는 똑같지만 내가 선배긴 한데 워낙 좋아하던 배우라서 꼭 같이 해보고 싶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감독님 작가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맡은 캐릭터가 그냥 잔잔하게 착하기만 한 캐릭터가 아니고 되게 그치. 어떻게 보면 입체적이잖아요. 예. 그런 캐릭터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치 잔잔하게 잘해주기만 하면 재미없죠. 예, 좀 재미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배우들이 악역하고 싶은 것도 좀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욕심이 맞아요, 나잖아. 맞아요. 이번에 아주 박진영 씨 참 좋겠어요. 예. 연기력도 뽐내고. 자, 이 은미 씨가 진영 배우님 포스터만 봐도 굉장히 서윗한 모습이 가득한데 진영 배우님이 생각하기에 바비라는 캐릭터와 본인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60% 정도 60%. 것 같아요. 저는 좀 장난기가 많은데 바비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끔 장난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답답함. 네, 그게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막 생각 많고 막 그런 부분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섬세하고 뭐 이런 거 다정하고 이런 잔잔하고 거. 예 잔잔하고 근데 사실 연애할 때 너무 잔잔하면 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맞아요. 그 잔잔함은 좀 연애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가족 같고 막 오빠 같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잔잔한 사람들이 연애가 오래 가는데 꼭 헤어지더라고. 명심하겠습니다. 느낌에.
아, 그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잔잔. 너무 잘 나오셨어요 오늘. 아, 진짜 큰 깨달음 얻고. 우리 그럼 고은 씨는 연애할 때 잔잔한 스타일이에요? 좀 폭풍 같이. 아, 폭풍. 너무 폭풍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듬감이 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치. 네. 나는 즐거워요 연애라고 생각해. 너무 괴로운 건 그건 연애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치. 그러려고 뭐. 그럼. 만나는 게 아니지. 광고 들을게요. 아니 우리 오늘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아, 두 분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네. 네. 아, 저희 노래가 나와가지고 좀 신나서 리듬 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최파트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우리 고은이. 오랜만에 왔는데 어제 온 것 같은 이 편안함. 제가 오늘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항상 여기 오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시간이 너무 짧고 이렇게 좀 다과 같은 거 조심해서 먹으면서 카페처럼 다음에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두 시간 정도는 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좀 네. 입을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우리 고은이 머리 풀고 어, 이제 부드러워졌는데 입이 막 부드러워졌는데 이제 머리 풀고 하는데 자리 잡았는데 자 이번 아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예. 6월 10일 유미의 세포들 시즌 2가 티땡에서 네. 네, 방영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하시고요. 한 번에 두 편씩이라니까 와우예요. 와우. 네. 자 지금 가스세븐의 나나나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인사해야 돼요. 예, 제가 열심히 볼게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자 저는 3부 우리 여행 갈래 다니엘 이승국 씨랑 함께 돌아올 거예요. 에러, 에러, 에러.